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자꾸 시장을 가는 이유가 뭔가요? 그러지 말라고 그래 좀. 그 시장 상인들도 싫어해. 그리고 또 그 시장에 장보러 가는 사람들도 힘들어. 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양반이 시장에 나가면서 경호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교통까지. 아, 왜 그런데 그냥 가만히 좀 있지. 왜 나가겠어. 민생 챙기는 것 같이 보여지려니까. 하도 두드려 많이니까 좋은 그림이라도 하나 건져야 되니까. 그래서 가는 거지. 그 사람이 시장 상인들이 궁금해서 갔을까? 역대 대통령들 회고록까지 다 없애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시장에 가서 그 물건이 아쉬워서 시장 경제를 알아보기 싶기 위해서 아니지. 여러모리고 좋은 사진 한 장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. 아, 좀 그러지 말라고 그래. 그거 봐. 그 시장에 나가는 순간에 거기 교통들 통제 엄청 될 거고 또 잘난 사람 경호해야 되니까 경호인력들, 경찰들 투입될 거고 또 그중에서 물론 지지자들하고 좋은 사진도 얻고 지지하는 사람 상인으로부터 그렇게 하겠지만 또 그 옆에 가게는 윤 대통령을 또 지지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괜히 상인들끼리도 싸움 난다니까 가만히 계시는 게 최고인데 왜 자꾸 돌아다니면서 돈 쓰기는지 모르겠어. 경호하는 거 다 돈이잖아 그거.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. 그냥 용산에 있든 청와대에 있든 용산에 있지만 그냥 계속 있는 게 나은데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. 괜한 짓이야. 사진 한 장 얻으려고 다니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나 뭐 민생 때문에 나간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민생 때문에 가서 지금 내가 가고 괜히 거기 가서 이제 대파 한단 그딴 소리나 하지 말고 잘 되냐 안 되냐 어렵냐 힘드냐 그런 정도만 알고 가야지. 아 대파 한다니 이 정도 가격이면 되네 뭐 이렇게 괜한 얘기들만 안 하면 돼. 근데 가서 좋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. 그거 뻔한 거잖아. 그거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야. 여론이 너무 자기한테 향해진 게 안 좋으니까 그걸로 회복을 해보려고 하는데 회복하는 건 딱 하나. 시인하는 거, 인정하는 거. 그게 필요한 거지. 이 사람은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다 바보 멍충이로 아나 봐. 회고록 역대 대통령들도 다 개무시하더니 지금 국민들도 다 개무시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. 사진으로 하나 찍고 시장 가서 민생 살핀다고 나갈 게 아니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그분은 더 필요해.